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 저기요, 제 딸이 보셨어요? 언니, 저 마음에 안 들죠? 남량 특집으로 꾸며지는 공포의 캐스터. 아, 정말. 완전 코미디네, 코미디. 아니, 근데 우리가 그 영화 뭐 대사에 나오는 그런 괴담의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네. 그 오프닝에서. 근데 우리 찰리 캐스터는 괴담이 나오는 대사가 아닌데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본인의 진심을 잘 묻어나게. 아니요. 한번 리플레이 해보세요. 왜요? 제가 연기라서 진심이 없으니까 연기가 잘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진심 같았어요. 이거잖아요. 되게 선배 저 마음에 안 들죠.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기를 되게 잘하든가 네. 진심 묻어났다. 그러니까요. 네. 네. 오늘 바로 이제 남량 특집이에요. 네. 저희가 더운 여름이 되면 유독 이렇게 막 공포 영화라든지 공포물을 찾게 되잖아요. 아니 저희 오늘 스튜디오가 너무 오싹하고 무서워요. 그러니까 너무 잘 만드셨어요. 계속 소름 끼치고 있어. 그렇죠. 지금 뭐 다양한 공포 영화 드라마 이런 게 있는데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정말 무섭게 봤던. 저는 이거 보시오. 아 주원. 맞아요. 저는요 굉장히 오래된 드라마인데. 네. 심은하 씨 주연의 M. 되게 오래된 드라마네요. 되게. 네, 맞죠. 정말 무섭지 않았어요? 그 무서웠어요. 당시에는 정말 무서웠어요. 진짜 파격적이었던 거예요. 제 기억에는 그 수요일마다 했었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요. 네. 파란 눈. 파란 눈. 그리고 맞아요. 유독 그렇게 그 드라마에서 계속 비가 많이 오고 녹색으로 막 바뀌면서 심은하 씨가 목소리가 너무 자세가 기억나지. 그 음악도 무서웠어요. 그 음악 기억나세요? 맞아요. 맞아요. 잠깨 보고 계신 것 같은데? 얼마나 재밌게 봤는데요. 그렇구나. 그리고 저는 저도 생각나는 거 있어요. 뭐요? 최강희. 아, 그 여우회담. 여우회담. 너무 근데 놀래키려면 좀 제대로 놀랬어요. 저희가 언제 들어가는지 타이밍 보고 있었거든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한창 학창시절에 많이 봤던 게 이제 여고괴담. 그쵸. 특히 이제 여학생들이 특히 좋아했었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공포물을 워낙 잘 보거든요. 그래서 여고괴담 같은 거는 대학생 때는 혼자 가서 그냥 보고 그랬어요. 강심장이네요. 자, 이제 학교괴담이 정말 무서운데. 네. 특히 막 분신사바 이런 거 저희 많이 했어요. 많이 했어요. 맞아, 저희 분신사바, 분신사바. 근데 실제로 오디세이, 움직였었나요? 저 정말 많이 했거든요. 저는 안 움직였는데 같이 하는 친구가 움직인 건지 모르겠는데 막 갔어요 이렇게. 아니 제가 고등학교 때 네. 실제로 친구들이랑 네. 방과 후에 교실에 진짜 남아서 이걸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친구가 아 정말이에요. 제 친구가 대학교 어디 가냐고 그래서 이렇게 글씨를 써주잖아요. 네. 분신사바, 분신사바, 뭐 오디세이, 크라세인가?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기억 이렇게 여 이렇게 가는 거. 기억 고려대. 경포대. 아 이거 진짜예요? 아니 진짜예요? 그래서 어디 갔어요? 아니 좋은 데 갔어요 지금도. 경포대 놀러 갔겠죠. 강릉 경포대. 유머 관광이 있던 친구였네요. 그런 귀신이었나 봐요. 네. 네. 근데 되게 대단하시다. 저는 무서워서 이거 참아 하지 못했는데. 아, 딱 못했는데. 또 우리나라 공포영화 하면 유명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포영화 장화홍련. 맞아요. 홍은영 씨 나온 거죠. 네. 네. 임수정 씨 나온 거.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서웠던 장면이 있어요. 뭐예요? 침대 밑에서 나오는 귀신 혹시 기억나요? 잘 기억이 안 나요. 침대 밑이 아니라 이렇게 침대에 있을 때 나오는 기사가 귀신이 있어요? 말도 안 나지. 아 진짜 무섭거든요. 못 보세요. 근데 진짜 안 보신 게 없네요 진짜. 저는 다 강심장이에요. 저는 정말 웬만한 공포영화는 정말 찾아서 볼 정도로. 그러니까 임신했을 때도 그렇게 무섭고 잔인한 거 많이 봤어요. 진짜? 대단했다. 저는 외국의 유명한 그런 막 예술 영화인데, 전 텍사스 전기톱 연쇄살인 사건도 원본과 리메이크된 거 다 찾아보고요. 정말 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희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뭘까요? 스트레스를 그런 걸로 푸나? 약간 카타르시스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짜릿짜릿. 변태네. 슬픈 영화 보면서 네. 카타르시스 느끼는 거예요. 공포 영화 보면. 근데 지금 나왔던 뭐 영화들, 드라마들 다 정말 무서운 거지만 네. 그중에서 안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소우가 있는데요. 소우. 이게 바로 이 세계에서 가장 흥행 수익을 많이 거둔 영화로 기네스에 등재가 됐고요. 네. 그리고 가장 많이 흥행한 이 공포 영화로는 식스센스가 있다. 아 그러네요. 네. 이거 뭐 주인공이 귀신이다 이런 스포일러가 굉장히 많이 났었고.
아직까지도 식스센스 하면은 최고의 반전이다. 이런 그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니고 있죠. 네. 그런데 제가 공포 영화들을 좀 많이 봤잖아요. 섭렵을 하다 보니까 네네. 영화를 보면은 그래요. 아, 여기에서 죽겠구나. 여기에서 뭐 나오겠네. 공포 달인이다. 좀 보이는 게 있어요. 그러네. 법칙이 있잖아요. 네네네. 특별한 공포물만의 법칙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공포 영화를 잘 안 봐서 네.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근데 미국 영화, 미국 공포 영화의 법칙인데요. 네. 먼저 남녀가 떨어져서 둘만 떨어져서 딴 데 가서 이제 애정 행각을 벌이면 꼭 둘 중에 한 명은 죽고 둘 중에 한 명은 살아납니다. 맞네. 네, 맞네. 또 한 개가 있어요. 뭐야? 그리고 야한 여자가 가장 먼저 죽는다.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섹시한 여자들이 되게 활발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다가 금방 죽어. 그러다가 빨리 죽죠. 하고 난리죠. 뭐야? 함부로 끼부리지 말아라. 함부로 벗고 다니지 말아라. 금방 죽는다. 맞아요. 이게 똑같은 장면이라고 해도 더 무섭게 만드는 그런 요소들이 있잖아요. 함께 좀 살펴볼까요?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네. 짜잔! 짜잔! 한도 무서워. 한도 무서워. 자, 보면은 공포영화의 법칙. 너네 꼭 이러더라. 라는 게 있습니다. 자, 1위부터 볼까요? 짠! 뒤돌아보지 마. 앞에 꼭 뭐가 있다. 맞아요. 아니, 정말. 진짜. 공포영화에서는 수신은 없어요. 직진해야 돼요. 무조건 직진이고요. 그 주인공한테 주변 인물들이 얘기를 해줘요. 절대로 가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무조건 앞으로 가. 맞아요. 그러면은 꼭 뒤를 돌아봐. 그러고 다시 앞을 딱 봤을 때 귀신 떡 하고 있잖아요. 동동동. 아니 근데 그때 딱 상황에 딱 닥치면 뒤돌아보고 싶을까요? 저는 무서워서 무서울 것 같아요.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런 적 있지 않아요? 왜? 이렇게 혼자 밤길을 가다가 이렇게 뭔가 뒤에 싼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아요? 있어요, 있어요. 전 그럴 때는 뒤돌아봐요. 근데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잖아요. 말 잘 듣겠습니다. 아니 길 가는데 누가 뒤돌아보지 말아. 그러니까 너가 선배한테 얘기해. 그런 뒤돌아보지 말아. 아 누가 미리 얘기한 게 아니었구나. 말한 줄 알고요. 그래요. 아니 그러다 차 사고 나요. 뒤도 한 번씩 보고 그래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두 번째는 짜잔. 악역은 절대 한 번에 죽지 않는다. 오, 근데 이건 진짜 맞다. 악역들은 맞아. 이제는 뭐 칼로 막 맞고 총에 맞고 막 해서 피 많이 흘리고 막 쩔뚝쩔뚝 하다 쓰러져서 아 이제는 죽었겠구나 싶으면 그때 주인공의 발목을 확 잡아 갑자기 맞아. 뛰어나서 그리고 진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주인공이 집에 가면 꼭 집에 먼저 가요. 멀쩡하게 옷에 옷 다 해놓고 새 옷 입고 깔끔하게 그런 거 있죠. 부지런하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요. 짠. 경찰은 꼭 마지막에 와요. 아니 와. 영화 속에 똑똑히 그 공포의 영화 속의 경찰들을 왜 이렇게 늦게 와요? 맞아요. 주인공들이 뭔가 악역들 다 죽이고 뭔가 일을 다 이제 정리를 해놓은 다음에 삐뽀 삐뽀 하면서 되게 여유 있게 그 상황을 상상만 해도 너무 답답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경찰관들은 3분 안에 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미국이나 이런 땅덩어리가 넓은 나라여서 그런지 뭐 광대역 LTE가 아니죠. 그렇지만 신고가 잘 안 됐나 보죠? 그러네요. 네,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유독 이렇게 여름만 되면 공포물을 찾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위가 가시나요? 어떤 효과 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정답은요 효과가 있습니다. 공포영화를 보면 공포와 좀 긴장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럼 뇌가 몸에 경고를 보내는 거죠. 경고 신호를. 그러니까 뭔가 좀 불안하다 막 이런 신호가 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 긴장에 관련된 게 아드레날린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분비가 돼서 몸이 경계태세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기관 같은 경우에도 긴급상황에 재빠르게 좀 몸을 숨기기 위해서 그 근육이 수축되면 피가 몰리잖아요. 네. 그러면서 소화기관 활동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거죠. 아니, 그렇게 경계태세 갖추고 막 긴장하고 그러면 우리 몸이 좀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좀 긴장을 갖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에너지 방출을 줄이기 위해서 피부가 좀 수축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이렇게 볼 때 막 핏기 없고 막 창백하다고 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또 피부에 소름이 돋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몸에 뭔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는 맞기는 하는데 네. 더위를 피하기 위한 굉장히 좋은 방법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네. 결국 이제 땀이 나면 그게 이제 방출이 되면서 서늘해지잖아요. 그러니까 기온이 내려가니까 아까 막 등골이 오싹해진다 네. 이런 느낌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발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제 카타르시스라고 아까 저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게 생기면서 불안하고 긴장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막 무섭다가 딱
해소됐을 때 느껴지는 그 쾌감. 그런 것도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름에 공포물을 즐겨 찾는다고 합니다. 네. 네, 오늘 남양 특집으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서운 걸 보면은 더위를 좀 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네. 우리가 또 시청자분들 좀 시원하게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혹시 알고 있는 무서운 얘기 없어요? 저는 귓을 봤어요. 본 적 있어요. 근데 하도 오래전 일이라서 사실 지금은 이제 그런 형상만 남아 있는데 제가 한 20대 초반 때 네. 이제 처음 자취를 했을 때요. 그래서 그때 밤도 아니고 낮에 너무 피곤해서 이제 잠깐 잠을 잤는데 몸이 그때도 이제 가위가 눌려서 안 움직이는 거야. 막 그래서 막 일어나야 되는데 막 진짜 죽을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눈은 뜬 것 같아요. 눈이 딱 떴는데 저쪽에서 귀신이 이렇게 쪼그려 저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데 진짜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거죠. 가위 말이 안 나오니까. 안 그래서 막 버둥치다가 막 일어나려고 막 이렇게 일어나려고 춤춰요? 아니 막 복싱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서 정말 빡 깼는데 그러고 이제 형제가 싹 사라진 거죠. 그리고 딱 깼을 때는. 저도 뭐 가위 혹시 눌려본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를 잘 본 적은 별로 없고 소리만 윙 해가지고 그냥 괴로운 정도인데 그건 이비인후과 가면 그건 좀 많이 피곤하셔서 이명이라고 근데 이제 저 아는 동생은 유체 이탈을 해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으면 자기 자는 그 얼굴이 보인대요. 어머, 실제 그런 경험도 있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제 몸이 제가 컨트롤 안 돼서 뭔가 이렇게 나가는 그런 느낌 정도는 다 진짜 귀신을 봤네요. 그러니까. 무서운 얘기 있다면서. 저는 이게 제 친구가 직접 겪은 일이에요. 봉천동에서 있었던 일인데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가는데 큰 아파트 단지를 이렇게 걷고 있었대요. 근데 그날 유독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시간에도 많은데 왜 이렇게 없지? 뭔가 스산하다라는 생각으로 가는데 저기 가로등 불빛 밑에 한 사람이 보이더래요. 근데 옷이 굉장히 이렇게 뭔가 찢겨져 있고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이렇게 가는 여자의 형체더래요. 근데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서 가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가까워졌대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뒤로 확 돌았는데 이렇게 피가 나면서 내 애기 어딨어? 라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무서우니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본 적은 없지만 저기 멀리를 가리키면서 저기요 라고 대답했더니 그 여자가 절뚝거리면서 그 방향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서운 마음에 어떻게든 빨리 집에 가야겠다는 생각에 막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저쪽 손가락질했던 그곳에서 없잖아! 애기 없잖아! 하면서 막 달려왔던 연출을 맡고 있는 김태현입니다. 네. 네. 아,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박수 한 번 드릴게요. 대박. 다음부터 조금 더 재빨리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니, 이 볼펜은 뭐야? 볼펜까지 날랐어요. 아, 순간적으로 욕할 뻔했어요. 무서워서. 그러니까. 청소하던 제가 아까 했던 그 얘기는 사실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웹툰, 유명한 웹툰이에요. 봉천동 귀신이라는 웹툰인데 한번 이런 거 찾아보세요. 정말 무섭습니다. 안 찾아볼래요? 덥다 싶을 때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나 정말 무서운데요. 우리가 이제 사실 괴담이나 이런 무서운 얘기하면 꼭 나오는 게 있어요. 한국에서는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뭐 도깨비 이런 게 꼭 등장해요. 도깨비, 맞아요. 어릴 때 특히 뭐 도깨비 할머니가 막 얘기하면서 울면 도깨비 나타난다 이런 그런 얘기 사실 예전부터 이제 무서운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이제 도깨비잖아요. 맞아요. 도깨비가 처음 등장한 소설이 있는데 1869년에 허련의 채씨 후행도 여기에서도 귀화전도에 도깨비가 나오는데요. 네. 주인공이 최홍렴 입씨입니다. 이 최홍렴 씨가 부친의 귀를 위해서 이제 맞춰서 가기 위해서 산을 타서 이제 집으로 막 가는데 길에 못 맞춰서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징징거렸대요. 못 맞춰서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지 했는데 갑자기 도깨비가 짠 방망이 들고 나타나서 불빛을 이렇게 주면서 아버지 길에 맞게 집에 잘 도착했다. 도깨비가 천사. 그러니까 수호천사예요. 수호천사. 굉장히 착한 도깨비네요. 네. 지금 근데 이거 사진 보면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림을 보니까 작은 희끄무레한 아이 형상이 도깨비가 횃불을 들고 있는 모습인데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 도깨비라는 말이 15세기에 나온 문헌에서 처음 등장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형체가 나온 거는 그럼 훨씬 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게 도깨비가 최초로 이제 그림에 등장한 건데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도깨비를 형상화해서 그리게 되면 나한테 직접 와가지고 해코지 할까봐 이런 두려움에 도깨비를 그림으로 형상화를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생각해봐요. 만약에 우리 거실에다가 이런 귀신 사진이 떡하니 걸렸다고 생각해보면 너무 무섭잖아요. 절대 안 그리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림 뚫고 나올 것 같고. 그렇죠. 예전에는 이렇게 미스테리한 존재를 이렇게 그림으로 남겼다면 요즘에는 사진들이 또 있잖아요. 심령 사진들. 맞아요. 심령 사진 같은 거 많은데 좀 이게 조작이다 아니다 뭐 이런 얘기 참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부를 떠나서 좀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사진 몇 장을 준비했습니다. 좋습니다. 아마 좀 보신 사진들도 많을 것 같아요. 봤어요. 유명하죠. 그렇죠. 이게 그 가수 이승환 씨의 그 5집 앨범 애원의 뮤직비디오 촬영을 할 때 사진인데 이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역 안으로 지금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 보시죠? 여기 하얀 소복을 입은 귀신이 여기 딱 서 있어요. 귀신이 아예 조작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촬영을 했던 그 차은택 감독이 원본 필름을 이제 공개를 해서 조작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조작이 아니라고 증거물까지 냈으니까 정말 더 무섭네요. 그러니까 너무 형태가 뚜렷하게 정말 보이니까. 정말 뚜렷하네요. 그러니까요. 그 생뚱맞게 뭐 있을 일도 없고요. 그렇죠. 두 번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네, 두 번째는 어머 접근. 보시죠. 무서워요. 여기 지금 공사장인데 이때 그 당시 유가족분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 옷을 입고 이 옷처럼 비슷한 옷을 입고 자살을 했다는 그런 자기 가족 중에 한 명이 한 명 여기서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해서 더 좀 그 이슈가 됐던 사진이거든요. 끔찍한 것 같아요. 등골이 오싹한 사진이에요. 네, 세 번째 사진은요. 1999년 이 싱가포르 마닐라베이에서 지하철 안에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여기 보이시나요 지금? 이쪽 끝에 뭐 어린아이가 있어요. 근데 이 여자아이 같네요. 전 남자아이 같은데요. 귀신인가? 귀신인가 보다. 전 얼굴이 안 보이는데. 근데 이게 제가 가장 가까이서 보는데 분명히 산 사람 같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 같은 진짜. 느낌이 들어요. 또 있어요? 네, 마지막으로 얼른 넘어가죠. 하나 더. 이 사진은 처음에는 이제 중국에서 찍은 사진인데 네. 지금 여기 남성분들은 굉장히 재밌게 사진을 찍고 있는데 뒤에 생뚱맞게 보이세요? 여기 키가 너무 커.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높이가 높은 만큼 이곳에 있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뭔가 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표정도 뭔가 훔쳐보기 위한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차라리 발이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떠있을 것 같아. 차라리 장난을 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차라리. 굉장히 키 큰 사감 선생님이 네. 왔다가 다 2m 정도 되는. 그렇게 그냥 믿고 싶네요. 약간 최영환 씨만. 그러니까요. 굉장히 키 큰 분이. 아니 그런데 요즘은 이 공포와 관련한 상품들도 굉장히 많다고 하는데 뭐 공포 특집 뭐 이런 관광 상품들 많다고요. 바로 상명 아트홀 갤러리에 사는 귀신의 집인데요. 이건 고객 맞춤 서비스라고 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정말 무서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재밌게 해주고 또
그리고 야게 막 더 이러면은 더 무섭게 해주고. 어머나. 야 이제 뭐 귀신의 집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그러니까요. 공포가 네. 이렇게 단계별로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또 대학로 하면은 공포 체험관도 있지만 대학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연극이잖아요. 연극이죠. 네, 두 여자라는 연극을 지금 하고 있는데. 두 여자. 네, 두 여자. 근데 이게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 너무 무서워서 실제로 관객 중에서 보다가 욕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 아니 그쵸. 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데이트할 땐 안 되겠다. 만약에 욕하면 어떻게 이미지 관리 잘하고 청순하게 딱 갔는데 이렇게 무서웠어. 근데 그 여자 갑자기 저놈의 집에 아니 어떡해. 이게 어느 정도 무서우면 사실 이런 무서운 공포 체험 이런 게 굉장히 연애 관계에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것도 괜찮네. 어, 무서워. 그래서 남성분이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렇죠. 싶은 게 생기는데 반대예요. 남자분들 더 무서워요. 아, 그러니까. 게다가 이렇게 만약에 정말 무서워서 순간적으로 욕인 쌍욕이 나오면 다시는 안 보게 되는 부작용이 또 생길 수 있겠네요. 네. 네. 자, 오늘 이렇게 더위를 좀 시원하게 날려보내시라고 남량특집으로 저희가 함께 해봤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저희와 함께 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네요. 에어컨이 없던 시절 모깃불에 둘러앉아 무서운 얘기를 들으며 여름밤 더위를 날렸던 추억이 있으신가요? 너무 더웠던 올여름 이런 추억을 떠올리시면서 오싹한 공포영화 한 편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욱더 재미있는 수다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유쾌한 날씨 생활 토크쇼 개싸!